자,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라고 나와요. 자,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는 뭐 누가 흔히 알고 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거의 일치하다 싶은 게 90%. 10%는 약간 변형된 거. 뭐 그 10%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고. 자, 결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쉽다. 당연히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의 약간 이제 복잡한 식의 2차 함수 형태는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하고. 자, 봅니다. 어떠한 2차 함수가 있어요? 요거 내용 알고 있죠? 일단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표준형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아니, 내가 지금 중상과 안다는 가정하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꼭 지금 찾을 수 있는 표준형이 나오죠? 2차 함수는 딴 거 필요 없어.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점부터 구해야 돼요. 꼭점을 못 구하면 2차 함수는 구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 2차 함수 꼭점 구하면 얘는 지금 뭐 돼버려요? m,n이죠. 가로 안에가 0 되는 값이랑 뒤에 있는 값이랑. 이거의 꼭지점은 얼마 된다? 꼭점은 m,n입니다. 이거 m 집어넣어야 0 되고 뒤에 있는 값.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 알아야 돼요. a 값. A가 양수이면 어떤 그래프? 아래로 블록이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이다. 다 알고 있겠지만 쌤이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블록이다. A가 양수일 때는요. 자, 최대값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려놓은 게 이거지만 끝없이 올라가죠, 이게. 끝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최대는 언제인지 몰라. 하지만 최소는 알죠. 최대와 최소라는 건 y의 값이에요. 맞죠? 위아래만 보면 돼요. 가장 낮은 값이 어디예요? 여기죠. 다시 올라가거든. 어느 순간 되면. 그럼 이 지점을 보고 우리는 최소라 불러요. 이 최소값을 우리는 꼭지점의 값이라 하고 그럼 이 꼭점이 m,m이라면 이렇게 정리하죠. x가 m일 때 최소값 얼마나 옵니다? n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꼭점만 알면 된다. 그리고 그래프 모양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인 거는 그래프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소인 지점은 찾을 수가 없어. 하지만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잖아. 최대라는 건 나오죠. 그래서 아, 얘는 똑같이 이게 m,n이고 a가 음수라면요. 얘는 x가 언제일 때? m일 때 최 뭐가 나온다? 대값이 나오죠. 그게 얼마다? n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맞죠? 요거는 중학교 내용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쌤 중학교를 아까 다루다는 건 뭐예요? 이번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 제한된 범위입니다. 자, 제한된 범위는 뭐냐? 딴 거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뭐 그려?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니? 무조건 그래프 그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로 안 보긴 하겠지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됐니? 맞아요. 자, 이거 정리하니까요.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x축이 너무 그리지 말고요. 자, 얘는 그렸어. 맞지?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지금 좌표가 뭡니다? 1,0입니다. 맞죠? 요 뒤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이죠.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최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언제? x가 1일 때 최소값 빵. 맞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추가로 전제 조건이 더 깔립니다. 어떤 거? 봐봐. 이때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이렇게 물어.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있겠네. 여기 x가 마이너스 2일 때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맞나? 그 다음에 2, 3이면 한 요렇게 되겠네. x가 3일 때.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라고 하면 자, 제한된 범위가 생겼다. 맞지? 제한된 범위가 생기면 이 밖의 범위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한된 범위에 대한 그래프는 요 겁니다. 맞죠? 맞니?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있어 없어? 있죠. 어디에? 요 점이 가장 높은 지점이야. 맞니? 그럼 최소가 얘입니까? 아니죠. 최소는 얘예요.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알겠니? 그러면 자 당연하죠. 이게 원래 y축 저 뭐야 이게 축의 방식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떨어졌어 이거 지금 3만큼 떨어졌고 여기서는 2만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거 더 높겠죠. 맞지? 이런 개념.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최대는? 최대값 얼마 나와요?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9 나옵니까? 맞죠? 최소값은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빵 나오겠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차함수 같은 이차함수라도 일반적인 이차함수는 최대나 최소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해. 근데 제한된 범위가 나온다면 그때는 최대 최소 무조건 다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지금 책에서 나오는 게 이거야. 야 꼭지점이 들어가버리면 꼭지점 둘 중에 한 값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이고 나올 수 있고 나머지 한 값이 최대 최소다. 그리고 꼭지점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양끝값이 최대 최소다. 당연한 말입니다. 봐봐.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그래프가 나왔는데 맞지?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1이었죠 아까. 근데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요 라고 돼버리면 얘는 1이었지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제한된 범위 때문에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맞죠?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한 해당하는 값이 최대 최소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큰 게 최대고 최대고 작은 게 최소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해라. 그래프 그려보면 다 판단됩니다. 알겠니? 그래프 그려서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만 찾아주면 돼. 자, 문제 갖고 한번 볼게요. 문제 갖고. 문제도 몇 문제 없어요. 이건 할 게 없거든. 자,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는요. 지금 현재 우리 중학교 2학년, 맞죠? 중3 수업을 듣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케이스라면 뭐가 된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냥 뭐 만듭시다. 꼭지점 찾아라잖아. 맞지? 3으로 묶어낼게요. 자, 봅니다. 3으로 묶어내면 x7-6x 맞지? 이해됐나? 뒤에 뭐 있어야 돼요? 플러스 9, 다시 마이너스 9, 플러스 25 원래 거까지, 맞지? 계산하죠? 마이너스 9만 밖으로 나가면 되지. 그러면 얘는 3에 자, 요거 3마리 완전 제곱씩 쓰면 x-3의 제곱이고요. 요거 두개 붙으면 마이너스 27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 됩니까? 맞지? 그럼 이거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아래로 뭘 녹이고 이 점이 지금 뭐다? 3, 마이너스 2 꼭지점을 가지고 있다. 맞니? 그럼 답은 끝났죠? 쌤, 최대 또는 최소 구하래요. 얘는요, 쌤, 최대값, 맥시멈의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얼마? 아니, 저 구할 수 없어요. 맞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요. 얼마? 마이너스 2. 맞지? 문제에서 정확한 답을 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나?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최대값, 최소값 안 물었기 때문에 쌤이 그냥 적어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또 뭐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돼야 되죠.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맞지? 자, x제곱 플러스 4x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정리합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까지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나가면 플러스 2 붙으면 5. 따라서 얘는요. 쌤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꼭점은 마이너스 2, 5입니다. 맞죠? 됐니? 그러면 쌤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요. 5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요. 못 구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어머나 봐봐. 2차 함수의 그러면 너 알고 있는 게 2차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값 자체가 어차피 무조건 꼭지점 잡히지.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일반적인 거는 전부 다 뭐다? 꼭지점 잡히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만들면 되죠. 잘 봐라. 이 그래프가 뭔지 몰라. 이 그래프가 앞에 2로 나왔으니까 뭐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근데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x가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뭐로 나온다? 마이너스 6으로 나온다. 그럼 이거의 꼭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겠네. 맞아요? 그럼 이걸로 10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이걸로 만듭시다. y는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예요? 2. 그럼 2 적어주고요. 자, 꼭점 갖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되는 식. x 플러스 1의 제곱이가. 그 다음 꼭점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똑같이 적어주면 되죠.
맞니? 이거 갖다 풀면 얘 나오죠. 자, 갖다 풉시다. 풀면요,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입니까? 정리 나옵니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따라서 p값 얼마 돼야 돼요? 4. q값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2번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가 된대요. 그러면 얘 꼭 좀 찾아란 말이지. 맞지? 꼭 좀 찾아봅시다. 자, 편의점부터 정리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k인데요. 자, 마이너스를 묶어냅니다. 최고차항이 항상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묶어내면 얼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d 뭐 필요해요? 플러스 1 필요하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해주고 2분의 1k 됩니까? 그러면 다시 x-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k 이렇게 됩니까? 네. 맞죠? 자, 일반형을 표준으로 못 바꾼다 하면 연습해야 돼요. 그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중상품이 나왔죠. 맞죠? 자, 그럼 이 그래프 대충 그릴게요. 얘는 꼭지점 좌표가 얼마인데요? 1, 이거 뒤에 그대로 알려줬는데요. 1 플러스 2분의 1k가 네. 맞지? 그리고 얘가 지금 음수지. 그럼 그래프 위로 볼록인가요? 맞니?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다? 1, 플러스 2분의 1k이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인 맥시멈값이 뭔데요? 얘죠? 맞지? y값은? 근데 이놈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가 됐대? 4가 됐대. 얘가 4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놈이 3 돼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럼 k값 얼마 돼야 돼요? 6도 가야 되겠죠. 약분해서 3 되려고 하면. 그래서 아, k는 얼마입니다? 6입니다. 가 돼버리겠죠. 이해돼요? 네. 기본 꼭점 갖고 정리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 제한된 범위가 나옵니다. 자, 제한된 범위 나오면 내가 뭐하라 했어요? 요령은 나중에 익히세요. 알겠니? 요령은 나중에 익히고 지금은 뭔데? 투박스럽게 그냥 계산 다 하시면 돼요. 요령이라는 거는요, 요령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요령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데가 돼버리는 거야. 맞지? 당연히 내가 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그래프로 그려. 그래프로 그리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 봅니다. 얘 또 꼭지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찾아야 돼. 무조건 꼭지점부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입니까? 네. 맞아요. 자, 이거 정리합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2죠.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가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지금 좌표가 x가 얼마다? 1. 맞지? x는 1. 그럼 좌표는 당연히 1,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로 따라갈게요. 쌤, 1번 문제 보니까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여기 1이니까 2는 한 이 정도 되겠죠. 맞죠? 여기 x 2 1, 0, 마이너스 1 한 이 정도 되겠다. 맞지? 이게 x는 마이너스 1 대략.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이요 쌤, 요거를 뜻하고 있는 거 아이가? 맞아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쌤, 1번은요 최대값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뭔데? x에 뭐 집어넣자? 마이너스 1.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잖아. 맞지? 예. 당연히 뭐 집어넣어야 돼? 2, 1. 최대값 2 아니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 있는데요? 마이너스 1 1일 때잖아.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맞니? 1 때 뭐 최대값 얼마 나와요? 자,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어봐. 여기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이거 4 되나? 4 더하기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6.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할까요? 최소값은요 x가 언제일 때 가장 낮은 지점이 x가 언제인데? 1. 1일 때죠. 이 점은 딱 요거 세 개만 포인트로 보면 되잖아. 맞지? 맞니? 가장 높은 지점은 가장 낮은 지점. 그럼 얘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맞니? 네. 최소값은 어떻게 나옵니다? 당연히 최소값은 꼭 좀 좌표로 나오겠죠. 이게 2니까. 1,2니까 1 집어넣으면 2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범위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 쌤이 다른 색으로 또 해볼게요. 5번에 뭐 되어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쌤,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보니까요 마이너스 1은 똑같이 겹쳤어요. 맞나? 마이너스 1은 똑같이 겹쳤고 0은요 이거 딱 중간에 여기 있겠네. 맞아요? 그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것만 쳐다보라는 거잖아. 맞니? 딱 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언젠데요? 최대는 마이너스.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한 거죠. 맞지? 당연히 최대값 아까 구했잖아. x에 마이너스 1 찍으면 얼마 나온다? 6 나온다. 맞니? 최소는요? 최소값 자체는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빵 집어넣어야죠. 범위가 이것밖에 없는데. 맞지? 빵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돼요? 3. 어, L 때 최소값 얼마? 3.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요렇게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입니다. 자, 마무리. 자, X가 1부터 3까지에 제한돼 있죠, 지금? 예.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자, 제한된 범위인데 이놈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최대값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4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가. 맞죠? 그러면 저 그래프 꼭지점 또 찾아봐야 되겠네.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부터야. 자, 그럼 정리할게요. 쌤,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니까요. 뭐 남아요? x고 또 마이너스 2x야 플러스 4x 나오죠, 곱하면. 맞지? 자, x고 마이너스 2x 되면 뒤에 뭐부터 해야 돼요?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 원래 붙었던 밖에 k. 맞니? 자, 이거 정리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입니까? 네. 그럼 얘 꼭점은 얼만데요? 1, 2 플러스 k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 대충 그리자. 쌤 이런 그래프 그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당연히 음수니까 위로 볼록입니다. 그럼 얘 지점의 좌표가 1, 얼마다? 어, k 플러스 2, 2 플러스 k다. 됐니?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 1보다 어디부터? 1부터 3. 어디까지? 3. 3까지. 맞니? 그럼 이 지점 좌표는 3콤마로 시작하겠네.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쌤, 우리가 그려야 봐야 될 부분의 그래프는 이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니?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이 얼만데? 3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근데 3 집어넣으라니까 k값을 몰라서 못 구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최대값이 얼마라고? 아, 4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이 지금 최대값이죠, 이게. 네. 이게 4가 된다며.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K는 얼마구나? 2입니다. 근데 K 20으로 하면요. 요식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란 말이지, 지금. 맞아요? K 20으로 하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뭐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되나?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집어넣으면 2 제곱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4 나옵니까? 따라서 얘는 최대값이 언제일 때고 X가 뭐일 때? 내가 여기 지금 1 X가 1일 때 얼마 나왔고 4로 나오고 최소값은 X가 언제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4로 가십니다 라는 말이죠. 이해되겠어요?